이 간암 환자의 70에서 75%가 이 만성 비형 간염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만성 비형 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증상이 없는 무증상 보유자라도 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간암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예. 지금 시각이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, 물론 기분 좋은 자리가 됐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간 건강에 적신호가 또올수 있는 게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.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간, 오래오래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좋은 관리법들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특별히 간 건강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네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씩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한복 씨께서 나와주셨네요. 약주 좋아하세요? 예,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평소에 자주 먹는 편이고요. 운동을 하고 나서도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때 좀 땡기죠, 이렇게. 그래서 간 기능이 좀 염려스러워서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애주가라고 또 별칭을 붙여드렸습니다. 옆에 계신 백성식 씨께서는요? 네, 저는 지난 10년간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해 왔고요. 그런데 최근에 좀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. 예, 안색이 좋으신 게 아주 제일 건강하실 것 같은데요. 옆에 여성분이야. 네, 저는요, 고기를 참 좋아해요. 그 중에 삼겹살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뷔페집을 간다 하더라도 고기만 잡고. 야채보다도 고기 먼저 가게 돼요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간이 좀 많이 안 좋아질까 염려돼서 나왔습니다. 예, 계속 들어보겠습니다. 이준덕 씨. 저는요, 요즘에 자꾸 살이 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, 고혈압도 좀 있고, 갑상선 약도 먹고 있고,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런지 좀 모든 게 궁금해서 나왔어요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가난한 만큼은 아무 걱정 없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 네분 들어보니까 저도 걱정되네요. 선생님, 특별히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아, 그래요? 특별히 했습니다. 네. 지금 뭐 음주하시는 분,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그래서 간 건강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유형을 정리를 해봤거든요. 네, 첫 번째 알아볼까요? 바이러스 보유자, B형 간염의 바이러스 보유자가 위험하군요. 우리나라는 사실 간질환의 한 7, 80%는 B형 간염 보유자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네. 원인은 이제 모자 감염, 임산부를 통한 이제 모자 감염이 가장 원인이 됩니다. 그렇죠. 네, 심 교수님께서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비형 간염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분들은 그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번 정도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꼭 조기 검진을 하셔야 되고, 그 도표 보시면요. 아직, 예, 도표 보시면 보통 이 경과,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냐가 중요한데요. 보통 20년이 경과하면 암 발생 위험이 50% 가까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, 예, 특히 수직 감염이나 오래된 분들일수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. 요주의 인물입니다. 과음, 과식, 과로가 일상인 사람들. 우리들 얘긴데요. 어땠어요? 네, 일단 좀 아니, 전에 제 얘기, 제 얘기. 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음주는 굉장히 간 건강에 치명적이잖아요. 근데 술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이 스스로 이제 기능에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또 지방간이 심해지는 경우는 뭐 지방간염의 형태로 발전을 한다든지,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심각한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고 했는데, 그거 외에 또 우리가 간이 안 좋아도 피곤하겠지만 또 너무 몸을 혹사시키거나 피로하게 한다면 이 간에 부담을 줄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열어볼게요. 건강기능식품 좋아하는 당뇨 고지혈증 환자. 사실 좀 몸이 안 좋으면 더 여러 가지 식품을 챙겨 먹기 마련인데 간에는 안 좋은가 봐요. 그렇죠. 이 당뇨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. 사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런 간에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너무 열량이 과잉되거나 탄수화물 섭취 과다, 그리고 고지방 섭취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음식의 열량을 적절히 제한하고 고단백, 그러니까 영양은 균형 있게 갖추면서도 예, 열량은 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. 아니, 지금 걱정을 하고 저기 지금 쭉 보니까 저기에 저는 해당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 해당 몇개 되세요? 자, 한두 개 있으신 분손 들어보세요. 예, 한번. 네. 다야?